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안전벨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주말입니다.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법을 어겨가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. 아직 계도 기간이지만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. 장혁수 기자입니다. 바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지만 취재 중 만난 상당수 자전거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. 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. 술 먹으면 자전거를 끌고는 못 가도 타고는 갈 수 있어. 처벌 수위가 낮아 음주운전을 막기엔 역부족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. 3만 원 그러니까 그냥 내려고. 면허 정지도 없고 뭐 행정 조치가 무섭지.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. 안전모 착용도 잘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단속 경찰관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변명부터 늘어놓기 일쑤입니다. 안 쓰던 게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네, 안 쓰고 나왔어요. 도로교통법 바뀐 거는 좀 알고 계셨어요? 그거는 잘 몰랐어요. 한강공원에서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약 1km 정도를 달려봤는데요. 안전모를 쓴 사람은 25명 중에 12명에 불과했습니다. 전좌석 안전벨트도 여전히 뒷전입니다. 아이들이 움직이기 불편하니까. 목에 막 걸린다 그러고 막 불편해가지고 거의 하란 적이 없었어요.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규까지 정비했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낮은 시민의식에 불편함을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장혁수입니다.